오늘은 4월 24일 현재 시간은 오후 2시를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오늘은 BM량에 꼭 가야 할 일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차를 타고 지금 가려고 합니다. 지금 나위와 썸나 이렇게 저 같이 BM량을 가는데, 사실 지금 저희 르다이쿤 내에서도 저희 면에서 껌뽕 푸는 면에서 다른 면 가는 것이 지금 허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경찰 중에 저희가 아는 경찰에게 지금 연락을 해놓고, 혹시 중간에 걸리게 되면 좀 양해를 부탁하는 식으로 해서 가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허가를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마을 입구인 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절을 통해서 마을을 벗어나서 큰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보통 캄보디아 마을들은 마을 입구에 절이 있고, 그 절의 입구가 마을의 입구처럼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캄보디아 일본 국도인 아시안 하이웨이에 진입했습니다. 레양에 가기 전 휴대폰 상점에 들려서 휴대폰에 심, 유심을 넣고 전화카드를 넣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비음량의 교인 중에 한 명, 청소년 교인 중에 한 명이 휴대폰이 사용이 불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휴대폰을 하나 준비해서 가서 주고, 온라인 모임을, 온라인 예배나 온라인 성경 공부, 또 온라인으로 하는 영어 공부,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러 가는 것입니다. 아다이떼. 6개월 만에 비엠레양 예배 장소에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금 경계하는 표정입니다. 제가 외국에서 왔고, 또 이 지역에는 외국인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멀리서 껌뽕뽀 마을에서 와서, 사람들이, 우리 현지인들도 사실은 외지인이기 때문에 비음대양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경계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립스 간첩 유하이 마 아 예배 장소 이렇게 왔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오네요. 예지롤럼 다 짜오죠. 자, 오랜만에 비엠레양 예배 장소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제가 즐겨 쓰던 해먹도 이렇게 있고, 뚜루뚜루나? 크롱랑?
공포 마을로 돌아가기 전에 리나라고 중학교 3학년 자매인데 저희 삐엠레양 침례요한교회 교인입니다. 매주 토요일 주일 함께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보통은 언니와 오빠의 휴대폰을 빌려 쓰다가 언니와 오빠와 관계가 조금 안 좋아지면서 휴대폰을 사용을 못하게 되면서 교회 모임에 온라인 모임에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한동안 그래서 저희가 휴대폰을 하나 준비해서 가져다가 사용 방법을 알려주고 이제 내일 아침 주일부터 함께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